일단 정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시업을 한 번에 50개 할 수 있을 때까지 벤치프레스 손을 안 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배워서. 자, 이번에는 네. 벤치프레스 불균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에서 불균형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좌우 팔 구조가 달라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견갑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데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팔 앞으로 가라니 해보자. 자, 가슴근육, 대흉근이라는 거는 뒷골지, 흉골지, 쇄골지 해가지고 상완 결절이라고 보는데 자, 똑같이 상완 거를 똑같은 각도로 세팅했을 때 너무나 주먹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꽉 쉬고 그대로 내려와보세요. 그대로 네. 필사듯이 내려와보세요. 자, 이러면 어때요? 너무나 달라지죠? 네. 이게 쌓이면 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이제 내측 팔꿈치. 오, 맞아, 지역이야. 그렇죠.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고요. 제 여기 엄청 골프의 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깨 앞쪽. 아, 맞아요. 그래서 이두건염 네. 혹은 어깨 충돌 증후군. 이게 반복돼서 관절 와중에 찢기면 슬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아플 거예요. 왜? 각도가 다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프레스를 하면서 잡아볼게요. 네. 그래서 원래 하시던 대로 일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싹 이때 내려놓고 한번 잠깐만 멈춰주셨어요. 이러면은 무조건 팔꿈치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각도예요. 네, 그대로 이러시고요. 일단 이제 보디빌딩을 해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참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양이 너무 많은데 네. 일단 고칠 수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브리스틴 같은 자세로 숙련 벤치프레스가 이제 숙련된 분들이 이제 동작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푸시업 할 때 팔 틀어진다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푸시업 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쉽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자, 한번 누워보시죠. 쉽지 않은데요? 일단 정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시업을 한 번에 50개 할 수 있을 때까지 벤치프레스 손을 안 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일단 한번 발을 잡아보시는데 발을 넓게 잡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가슴 근육의 정지점, 네. 가슴 근육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 이상 넓게 잡게 되면은 역학적으로 어깨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의 중간 정도, 커팅했는데 중간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그 정도. 그래서 거리를 잡을 때 이건 팁인데 그냥 엄지로 재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쥐어보실게요. 그리고 쥘 때 꽉 쥐지 마세요.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꽉 쥐지 말고 손목도 사실 뭐 눕혀라 세워라 말이 많은데 중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눕히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딱 내추럴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아래로 오지 말고 네.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리세요. 제손 부러집니다. 제손 부러집니다. 더 위로 가야 돼요. 아, 이렇게? 네, 더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이것도 주먹을 꽉 쳤단 말이에요. 아... 그대로 주먹 힘 좀 풀어보세요. 불편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어깨요?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올려보세요. 자, 이게 왜 불편하냐? 아까 말했듯이 이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내회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견갑의 움직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견갑을 너무 세게 잡은 거예요. 아, 아래로 내리면 견갑을 받쳐주게 되는데 그래서 견갑을 좀 내추럴하게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견갑을 아예 잡고 할 거면은 가동범위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한번 내려와보시고 그냥 편하게 내려와서 견갑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볼게요. 지금은 좀 어떠셨죠? 편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선택을 잘 하세요. 걸어주시고 네. 일단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프레스 자세 한번 잡아주시고 견갑 아까처럼 패킹해보세요. 자, 이 상태잖아요. 네. 그럼 애초에 팔꿈치를 다 펴기도 어렵고 다 내려오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네요. 좁은 상태에서는. 그러네요. 그대로 내려와보세요. 만들어요. 팔꿈치 잡아보세요. 만들어요. 안 잘 안 되죠? 네.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견갑을 풀어놓고 그래서 적당히 뒤로 모인 그러니까 중립 상태에서 살짝만 뒤로 보이면 그게 후인인데 이걸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른손 잡으니까 대체적으로 날개뼈 움직이면 오른쪽이 세단 말이에요. 네.
프레스랑 펀치랑 같은 거니까. 근데 내가 한번 다시 후인해 보여주세요. 그럼 얘만 더 뒤로 많이 오거든요. 실제로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밭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좀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제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 1세대 보디빌더 선수한테 운동을 배웠지만, 그 이상 세대에서 운동을 하다가 역도 선수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근데 역도는 몇 개 하죠? 다 하죠. 그쵸. 네. 보디빌딩은 몇 개 하죠? 10개 하죠. 거기서부터 생기는 갭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추상적이잖아요. 정도라는 거. 네. 그러니까 딱, 얼마나 해? 라고 말을 해주기에는. 그래서 푸시업을 한 번에 50개 못하면은 프레스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은 게, 그 정도 하면은 벤치프레스 뭐 빈바가 40kg 정도는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이거를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될까요?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날개뼈를 너무 세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척추를 살짝 든다. 요 정도. 체스트 업 정도. 네네네. 체스트 업 정도. 정확합니다. 체스트 업 정도. 그대로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보디빌딩은 맥시멈 내 원하려면 70% 정도로 수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꽉 치지 마세요. 적당히. 이것도. 그대로 접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것도 지금 파워리프팅 하시는 습관이 있어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꽉 쳤어요. 아. 이제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버리고. 네네네. 쓸데없는 힘 빼고. 네네네. 맞아요. 내가 필요한 대로. 네네네. 필요한 만큼. 그렇죠. 그냥 접으세요. 밀게요. 양치질 할 때 칫솔 세게 잡는다고 양치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오케이. 이해, 바로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대로 가볼게요. 그렇죠. 이 느낌. 지금 어떠세요? 끝까지 내려오고 찍어도 좀 어깨가 편안할 거예요. 아까. 네. 야, 아까처럼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꽉 쥐고. 그렇죠. 갑자기 불편해서 못하겠죠? 네. 원래 하시던 자세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네, 원래 하시던 대로. 원래 보디빌딩. 아, 원래? 네, 원래 하시던 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원래 하던 대로. 불편하시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갑자기 네, 확 불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원래 하실 때는 그냥 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 불편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불편해야 트레이닝이지.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게 해야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방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니까 가슴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라는 게 보디빌딩이랑 마찬가지로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항상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레슨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전문가한테 해소를 하고 물어봐서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요 네. 방식으로 최대한 좀 균형이 맞게끔 해서 네.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하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벤치를 할 때 후인 하강하고 보가 꽉 잡고 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인식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게 생겼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배워서 다시 말씀해요. 수술을 두 번을 했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코어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중립을 맞춰줘야 돼요. 코어를요? 네. 허리를요? 네. 잡아주는 게 제일 좋죠. 이상적이죠. 그러면 딱 배는 사실 딱 벤치에 누워 있고 네. 가슴만 이렇게 떠 있는 그렇죠, 모양이 좀 이상적인 거예요. 네네. 한번 다시 누워서 네. 좀 쉽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 둘 다 들어올려보자. 일자로 드세요. 그리고 닿지 않게 햄스트링이. 이러면 이게 코어 중립이에요. 그러면은 다리 떼시고 다리 붙이면 쉬우니까 그대로 내려가시죠. 또 꽉 쥐고 내려가려고 하자. 편하게 내려가세요. 편하게. 그래서 밀고 하나 그렇죠 다시 그리고 마시고 다 펴려고 하지 말고 다 펴기 직전까지만 바로 내려가는 게 좀 더 밀어줄게요. 그렇죠. 한 80%에서 90% 정도 민다 생각하고 숨 꽉 쥐지 말고 네, 다리 계속 들고 있고 다리 떨어집니다. 네. 이게 중립이에요. 하나만 더.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네. 본 세트 들어갈 때는 다리 대고 하시고 하면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중립에 대한 인지가 네. 모든 척추를 다 신전시킨 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한테는 중립인 거예요. 맞아요.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다리를 펴버리면은 이거는 뭐 척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에 힘이 강제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런 반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제일 빠른 거야. 네, 그러면 아, 오늘도 웅순이 스님께 벤치프레스 불균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스쿼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쿼트도 있나요? 네. 스쿼트.